안녕하세요. 부사자라 수학입니다. 오늘 이번에는 오케이요. 마카롱 빼빼로 만들어 볼 거예요. 제가 오늘 드디어 마카롱을 먹어봤어요. 너무 달았어. 상상 이하였어. 너무 달고 이게 식감은 되게 좋은데 쫄깃쫄깃하고 그런데 별로였어요. 일단 얘는 빼빼로 막대 될 거고요. 얘들은 마카롱 될 거예요. 2:1 비율로 크기 정해주시면 되고요. 일단 응? 됐다. 핑크색을 뭐 딱히 핑크색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원하는 색. 근데 핑크색이 다 제일 예쁠 것 같아요. 엄청 크네. 이거를 핑크색 두 개랑 흰색 한 개. 이게 좀 작나? 좀 작네. 양 정하기가 너무 힘들다. 이 정도면 됐네요. 일단 요거를 동글동글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얇게 눌러줄게요. 좀 큰 것 같은데? 얘도 동글동글하게 눌러줍니다. 크기는 똑같게. 뭐 두께까지는 상관이 없어요. 이게 별로 상관없어요. 이 정도면 됐다. 요거를 약간 겹치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. 약간 여기 좀 뗀 다음에 요렇게 이걸 이렇게 붙이면 돼요. 근데 이게 크기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좀 줄여주고 올게요. 이렇게 더 작게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었어요. 이거 좀 얘가 크기가 비슷해야 되거든요. 이렇게 덮을 거라서. 어머, 허걱. 됐다. 잘 안 붙으면 그냥 목공풀로 붙여주세요. 이렇게 붙인 다음에 얘로 얘는 좀 크네.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민 다음에 이만큼 반죽했는데 괜히 저만큼 했네.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요. 꾹꾹 눌러줍니다. 이렇게 됐어요. 그런 다음에 여기에 물풀부터 먼저 짜야 되는데 헐, 다 샜어. 어떡해. 이게 왜 이렇게 새지? 이렇게 새는 이유가 뭐지? 아, 이래가지고 막 다른 분들이 다 물풀 다른 데도 옮겨놓는 거구나. 처음 봤을 때 이해를 못했는데 이래서 옮겨놓는 거였어. 이렇게 하고 초코
초코시럽 만들어줄 거예요. 시럽. 나나. 이렇게. 이게 초코색 같진 않은데, 뭔가. 약간 커피에다가 약간 빨간색 탄 느낌? 약간 빨간데 색깔이? 검정색은 진짜 극소량만. 이제 됐다. 아주 약간 초코색 같네. 으흠, 됐구만, 이제. 이렇게 다 섞은 거를, 여기 뭐 해줘도 되고, 안 해줘도 상관없는데, 저는 여기에 넣어서 짤 거예요. 왠진 모르지만,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,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. 더 만들어야 될것 같. 어머. 이렇게 한 다음에 자로 밀어주고. 아이고, 잘라서 이렇게 울룩불그럭한 부분에다가 짜줄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여기 놓고 이렇게 닫아주면 이게 끝이에요. 여러 개 만들고 올게요. 이렇게 만들었는데, 이게 얘가 좀 샜어요. 그래서 좀더 작게 작게 만들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잘안 돼서. 근데 또 적게 하니까 애들 이렇게 잘안 보이고. 얘는 아예 안 보여. 그래도 뭐, 귀여우니까. 이게 다예요. 그럼 다들 안녕. 빠이.